급등일보의 야망인 남자 메이스입니다. 오늘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. 이게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옛날에 보셨던 분들도 계셨을 수 있고요.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뭐냐? 이제 기업의 이제 IR을 통해서 투자 유치를 받거나 정보를 제공을 하여금 이제 기업의 소개를 하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주주들은 이렇게 더 명확히 알 수, 진행 결과나 뭐 그런 건더알수 있고 이제 신규 투자자들도 새롭게 이제 투자를 할수 있다는 그런 뭐 컨퍼런스 뭐 그냥 약간 투자 설명회 같은 건데 이제 미국에서 하고 또 JP모건이 이제 주최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슈가 항상 이제 할 때마다 큰데 이제 기업들을 알아보게 되면은 이게 종류가 메인 트랙, 이머징 트랙, 1대1 파트너십이라고 이렇게 약간 분류가 세 분류가 되는데요. 메인 트랙이 뭐냐? 이제 글로벌 3위 기업 있잖아요. 뭐 빅파마라든지 누구나 다 알만한 엄청 대기업. 여기는 엄청 이제 크다. 예를 들어보시면 원래 메인 트랙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뭐 셀트리온이 매년 이제 같이 이제 참가를 했는데 셀트리온이 이제 항체 치료제를 좀 이제 중요하게 지금 시국이다 보니까 그걸 좀 집중한다 해가지고 셀트리온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불참하겠다는 기사가 나왔고요. SK 바이오팜도 원래 이제 참가 예정이었으나 이제 신약 개발 때문에 좀 그거에 집중을 하겠다 해가지고 또 참가를 안 해서 요번에는 유일하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새로 이제 존림 대표님이 이제 취임을 하셨죠. 그래서 그분께서 새로 이제 발표한 이래로 뭐 이제 또큰 이게 행사잖아요. 거기에서 이제 새롭게 뭐존림 대표님께서 직접 뭐 발표를 하신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머징 트랙이 뭐냐? 이제 아시아나 신흥 국가 중에서 급선장한 기업들이나 이제 파이프라인이 좀 좋게 평가받는 기업들을 이제 이머징 트랙으로 분류를 하는데 여기도 다 유명한 기업이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. 한미약품, 젠액신, LG화학이 왜 여기 껴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여기가 LG화학이 옛날 이름으로 이제 LG 생명과학이에요. 그래서 여기도 바이오, 뭐 2차 전지, 뭐 배터리 관련주 그런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옛날 이름이 생명과학이어가지고 뭐 신약 개발도 하고 뭐 휴젤 같은 등이 있고요. 회사가 있고 1대1 파트너십은 이제 뭐 다른 이머징 트랙이나 메인 트랙은 이제 메인 트랙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시간대를 골라가지고 이제 발표를 소개를 할수 있는 거고 이머징 트랙은 조금 좋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건 발표를 하긴 하는데 이머징 트렌드 같은 경우에도 발표를 하는데 이제 좀 좋은 시간대를 고를 수는 없고요. 이제 1대1 파트너십은 이렇게 발표 같은 걸 못하게 되고 그냥 이제 투자자들이랑 1대1식으로 이제 기업과 미팅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신규 상장주도 많고요. 기업이 조금 이제 오래되지 않거나 뭐 급성장한 그런 회사들이 많은 점 있고 이렇게 분류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종목별 이거 밑에 짜르륵 한 건데 일단 뭐 차트 같은 걸 봐보시게 되면은 여기 뭐 메인 트랩 있고 이머징 트랩 있고 1대1 파트너십인데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솔직히 다 아시잖아요. 뭐 한미약품 젠액신도 그렇고 뭐 LG화학도 많이들 아시고 휴젤도 이제 많이들 아신데
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될게 뭐냐. 뭐, 신규 상장대들이 12월 달에 엄청 많았죠. 뭐, 이오플로우도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이고, 고바이오랩도 얼마 안 됐고요. 진원행 컴퍼니는 이제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을 하게 됐죠. 아마 요날이 상장일이었던 것 같은데, 네, 그래서 또 이렇게 오늘 어제 장이 그 대주주 요건 때문에 10억 그 양도세 때문에 엄청 마지막에 막판에 흘러내렸는데, 오늘 이제 다시 이제 개인들이 투자자별 매매 종합 보시면 개인이 2조를 넘게 샀어요. 기관이랑 외국인이 다 팔았는데, 그래서 엄청 강하다고 생각을 했고, 오늘 그래서 JP 모건 이제 그런 관련된 회사들은 거의 다 조금 이제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거의 다 올랐고, 한번 기사를 봐보시게 되면은 어떤 회사가 어떤 그걸 하나 여기 보시면 봐보시게 되면 SCM 이제 생명과학이 아토피 피부염들 이제 기술 이전을 추진하나 봐요. 그래서 여기에서 아토피 뭐 피부염이나 뭐 세포 치료제 같은 파이프라인의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그런 거를 뭐 결과나 앞으로의 전망 그런 거를 말해줄 것 같네요. 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완전간에 뭐 파이프라인은 이제 제넥신이랑 이제 SCM 생명과학이랑 뭐 공동으로 합작해서 하고 그럼 뭐 여기 이 회사의 메인은 아토피 피부염이랑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같아요. 그런 임상 데이터 결과나 뭐 앞으로의 이제 전망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기업의 IR 같은 거를 뭐 발표할 것 같고요. 뭐 이오플로 있죠. 이오플로도 요즘 핫한데 이오플로가 이제 좀 인슐린으로 많이 이제 인슐린으로 좀 그런 약을 하는 회사로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뭐 당뇨병, 당뇨인들이 많으니까 뭐 세계 최초 웨어러블 뭐 인공췌장 개발을 위해서 뭐 다양하게 연구하고 활동한다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 발표나 이제 앞으로의 전망 등을 이제 할것 같고요. 그래서 뭐좀 당뇨병 가진 사람들이 요즘 좀 많잖아요. 그래서 이게 좀 관심도가 높게 보일 것 같고 또 다른 회사를 봐보시게 되면 이제 ABL 바이오. ABL 바이오는 이제 BBB 플랫폼과 파키스병 이제 치료제 같은 거를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뭐 ABL 바이오 301뭐 집중 계획이라든지 알츠하이머와 이제 파키스병 알츠하이머가 이제 치매 그런 약을 만든다는 거고 그래서 뭐 파이프라인도 많고 이제 여기가 좀 기술 이전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회사는 좋아가지고 이거 이제 어떻게 될 건지 뭐 똑같이 다 공유하거나 발표할 것 같고요. 이제 셀리버비를 봐보시게 되면은 셀리버비는 그 전에도 많이 뭐 치료제나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많이 기사도 뜨고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뭐 코로나 치료제 요번에 하는 그 개발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할 계획인가 봐요. 그래서 뭐 항바이러스나 함염증 이제 뭐 면역 치료제니까 이렇게 뭐 그렇게 발표를 할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일단은 영상을 두번 나눠서 찍을 생각이고요. 좀 많아서 한번 하게 되면 너무 좀 길어질까 봐 2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